오늘 경향신문 2024년도 14일 기사예요. 한국에 수출한 소형 SUV 덕분에 대박난 미국 업체라는 기사입니다. 한국에서 만들어서 수출했는데 거의 대박이 났다는 소리죠. 우리한테야 기쁜 소식이죠. 제너럴 모터스 GM이 올해 1분기 미국 소형 SUV 시장에서 40% 육박하는 압도적인 점유율을 달성했다. 14일 밝혔습니다. 한국에서 생산해서 수출된 쉐보레 트렉스 크로스오버와 트레일 블레이저의 활약 덕분이다 라고 말했네요. 아무튼 우리나라에서 해서 수출은 한국에서 수출했으니까. 미국 시장 조사기관 JD 파워의 핀에 따르면 GM은 그 1분기 미국 전체 소형 SUV 시장의 39.5%의 점유율로 제조사 가운데 가장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SUV를 구매하는 미국 소비자 10명 중 4명이 GM 모델을 선택했다는 거였죠. 같은 기간 미국 소형 SUV 시장의 쉐보레 트렉스 크로스오버와 트레일러 브레이저는 각각 점유율 18.6%와 11.5%를 기록. 모두 소형 SUV 판매 톱 3에 올랐다. 대단하네요. 참 한국에서 또 이제서 만들어서 수출한 것들이 이렇게 됐다니까 참 반가운 일이죠. GM 산하 브랜드로 판매되는 파생 모델의 판매량까지 모두 합하면 두 모델의 실적은 1분기 미국 소형 SUV 전체 판매량의 40%를 육박한다. 특히 쉐보레 트렉스 크로스오버는 시장 점유율이 지난해 1분기 대비해서 15% 이상을 상승했고 올간 소형 SUV 판매 1위 모델로 자리에 등극했다는 거예요. 파생 모델은 포함해 GM 한국 사업장에서 생산 수출되는 쉐보레 트렉스 크로스오버와 트레일러 브레이저는 국내 시장에서도 좋은 판매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고 GM은 밝혔습니다. 특히 트렉스 크로스오버는 지난 3월부터 본격적인 선적이 이루어졌음에도 수출 시장에서 1년이 채 되기도 전에 수출량 1위를 기록하는 판매 속도를 보였다는 거예요. 수출량 1위. 우리나라에서 수출량 1위를,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 중에 1위를 기록했다니까 우리나라에 또 도움이 되죠.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한국에서 생산된 SUV 소형 수출차가 미국 소형차 40%를 점유했다니 반가운 소식이죠. 윤 정부가 들어서서 그동안 부진했던 삼성도 엄청난 속도로 순이익을 내고 있는 것은 문재인 정부 때 삼성 오너 구속을 시켜도 일은 직원들이 한다고 오너를 석방시키라는 조언을 외면했던 걸 생각하면 Y 기업처럼 악한 기업은 단호하게 처리해야 이태원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으며 삼성 같은 한국 대표 기업은 정부에서 적극 밀어줘야 주변국의 시기 질투 압력에서도 버틴다는 거예요. 정부까지 갖다 죽이면 안 되죠. 우리 기업을. 아무튼 뭐 GM 뭐 그 쉐보레가 우리나라에서 만든 게 미국에서 뭐 1위를 했다니까 참 반가운 소식이네요. 오늘 경향신문 2024년도 14일 기사 한국에 수출한 소형 SUV 덕분에 대박난 미국 업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